답답한 심층 분석, 윤석열의 입이 되어버린 대검찰장 조남관의 배신. 네. 현재 법무부 그리고 검찰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대검찰장 조남관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판사 사찰 의혹의 사건, 즉 대검 감찰부에서 하고 있던 사건을 느닷없이 서울 고검으로 넘겨라라는 지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의 지시죠. 왜 그러면 이 대검 판사 사찰 의혹에서는 자기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바로 윤석열 총장 빠지면 대검 차장인데 대검 차장이 그것도 왜 이상하냐면 서울중앙지검도 아니고,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으로 당연히 내려서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일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고검으로 이 사건을 발령했다는 것은 고검에는 아무래도 자기네 편들이 윤석열 사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윤석열의 지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대검 감찰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대검 감찰, 응? 한동수 감찰부장 등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박은정 검사가 공격을 당했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윤석열이 지금 엄청난 무서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검 감찰부에 있었던 일을 고검으로 넘긴다는 건 뭐죠?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상 뭐가 있고 인권을 침해했다라고 나오면 고검에서 대검 감찰부를 치고 결국은 법무부를 수사하려는 거예요. 윤석열의 제가 꼼수를 보면 윤석열의 꼼수는 자기 측근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법무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를 치려고 하는데 명분을 쌓기 위해서 서울 고검에다가 지금 수사를 맡긴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박은정 검사 그 문제를 보세요. 원래는 여러분들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게 원래 12월 10일 날 열리기로 돼 있었죠. 근데 느닷없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12월 1일 날 열자고 했었잖아요. 아무 어떤 그 법적 강제력이 없는 그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갑자기 1일 날 열자라고 했던 그것도 꼼수였어요. 그거는 무슨 꼼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12월 10일이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열흘을 앞당겨서 윤석열 그 당시에 조미연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날 1일 날 이거를 갑자기 감찰위원회를 연다. 거기에 그래서 감찰위원이었던 법무부 감찰위원인 박은정 검사가 거기 가서 설명을 했죠. 그때 나온 게 뭐냐? 윤석열 그 와이프와 어떤 한동훈의 통화 내용이 엄청나게 있었다. 당연히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결과를 감찰위원회에게 보고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그 정보를 밖으로 유출시킨 놈이 범죄자죠. 근데 마치 감찰위원회에서 임은정 검사가 감찰위원회에다가 얘기한 거를 마치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운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감찰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외부 유출을 하면 안 되는데 누가 했냐? 이완규예요, 이완규. 그때 검찰총장 대리인으로 그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이 이완규예요. 그쵸? 이완규가 결국은 외부로 이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감찰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밖으로 유출시키면서 마치 박은정 검사가 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킨 것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응?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박은정 검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실을 이건 대통령법에서도 감찰위원회의 감찰 사안이나 그런 것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이완규가 당연히 윤석열 부인 한동훈 통화 문자 내역 전격 공개. 이거는 윤석열이 또한번 좌충수를 든 거예요.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감찰위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심층 분석을 해보면 왜 12월 10일 날 열릴 예정이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윤석열이는
왜 1일 날 감찰위원회를 열게끔 했을까? 궁금했던 거죠. 도대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12월 10일 윤석열 회의가 열릴 때 법무부가 무슨 카드를 갖고 있는지 모르면 얘네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는 법무부가 어떤 감찰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카드를 갖고 있었는지가 가장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12월 10일 날 열리려고 했던 감찰위원회를 12월 1일 날 당겨서 열고 결국은 박은정 검사가 감찰위원회 이런 감찰 결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부인과 한동훈이 수백 통화의 통화와 문자를 했다. 이걸 알고 나서 바로 언론 플레이로 공격을 하면서 박은정 검사나 어떤 법무부 감찰 사안을 오염시킨 거죠. 제가 보면. 그렇죠? 제가 보면 오염시킨 거죠. 박은정 검사. 법무부 감찰관은 박은정 검사거든. 대검 감찰연구관은 임은정 검사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오히려 윤석열이가 법무부의 카드가 뭔지 알고 싶어서 이런 꼼수를 벌인 것이다라고 오염시키려고 법무부 감찰 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염시키기 위해서 12월 10일자를 12월 1일로 땡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은 윤석열이가 서울 고검에다 이거를 조남관 차장을 이용해서 이관시킨 것은 법무부를 치기 위함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결국은 대검은 조남관 차장과 윤석열 총장 관련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 3과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서울 고검으로 배당을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감찰 3과 수사와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는 뭘 수사하고 있었냐면요. 대검의 인권감독관실은 윤석열의 최측근이 있어요. 근데 이 인권감독관실에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대검 감찰부가 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 압수수색이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인권정책관실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걸 다 고검에다가 넘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은 걸 확인했다고 대검 측이 밝혔어요. 그건 뭐냐면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를 치고 결국은 법무부를 치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는데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이거 어떤 나름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굉장히 자충수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는 윤석열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윤석열이가 전면에서 지금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하시냐? 12월 10일 대망의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리죠. 그렇죠?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인내심의 싸움. 뭐냐면 12월 10일 날 10시 30분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즉 공수처법은 2시에 통과되는데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처음에 세 차례나 연기를 했어요. 이달 2일이었다가 4일, 그다음에 10일 세 차례나 연기를 했습니다. 윤 청장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고요. 재차 다시 10일로 연기가 됐죠. 저는 10일로 연기하는 것은 윤석열의 굉장히 자충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법무부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생겼고 오히려 법무부는 윤석열에 대한 요구를 많은 것들을 방어권 차원에서 연기해 줬다라는 명분 쌓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왜 인내심 싸움이라고 하냐면 10일 날 결정 안 날 거예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그리고 추미애 장관 성격상 한 방에 날리는 것도 좋지만 꼼꼼하게 다시는 하자 없이 분명히 소송을 걸 확률이 많기 때문에 10일 날 충분히 뭐 늦게까지라도 토론을 하고 다시 한번 징계 결과는 한 번 더 토론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회차 변경 만약에 12시가 넘어가면 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회의가 마라톤 회의가 돼서 밤 12시가 되면 회차 산회를 선언을 하고 산회라는 것은 그날은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회는 중간에 잠깐 끊는 거고 그래서 산회를 선언을 하고 회차 변경을 해서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올해는 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일 날 징계위원회가 1차적으로 열리고 한 번 더 정도 열려서 윤석열은 해임안이 결정되는 수순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의 꼼수는 뭐냐? 법무부 징계위원회 자체를 그쵸? 법무부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면 법무부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박은정 검사를 공격하는 것이고 아직 차장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강남에 집 두 채 있느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그러면 윤석열은 어떤 카드를 꺼낼 것이냐 전격적으로 법무부를 수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막장에 들어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검에 떨어뜨리자마자 법무부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끝까지 왜냐면 법무부에서 바로 그러니까 고검에서 어떤 절차나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인내의 시간이다 라고 아니지 서울 고검이 어떤 판사 사찰이나 이런 문제들을 아니면 고검에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은 간다. 10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많은 내용들이 나올 테고 왜 이 박은정 검사가 감찰위원회에서 까지하는 사건이 분명히 있죠. 윤석열의 자충수는 뭐냐면 법무부가 지금 모든 걸 윤석열에게 공개를 했겠습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깔 새로운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법무부가 바보입니까? 박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내용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부나 대검 감찰부에서 자신 있어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감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은 거의 법조 출입기자들은 윤석열 편을 들겠지만 징계위원회에서 나오는 사안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센 것들이 많이 그렇죠? 저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는 이제 판사 사찰의 디테일한 사건 수집 경로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 정보과를 압수수색을 했었잖아. 그쵸? 이해가 가요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판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대검 수사 정보관실을 압수수색을 했잖아. 그럼 그 압수수색 자료들을 갖고 있잖아 대검 감찰부가. 그럼 대검 감찰부 한동수 법무부장은 감찰부장은 당연히 법무부에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있는 거는 대검 감찰부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미애 법무부에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그걸 두려워해서 대검 감찰부에 있는 사건을 서울 고검으로 넘긴 거예요. 이해가 가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판사 사찰 문건인데, 그걸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했잖아. 그래서 그 자료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뺏으려고 이 사건을 서울 고검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미 대검 감찰부의 어떤 중요 사건들의 보고는 법무부에 보고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판사 사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셔야 된다. 이 전체적인 맥락. 그래서 아마 대검 감찰부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수사정보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 그래갖고 이 사건을 처음에 윤석열이가 인권위에다 배당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자기 측근에 대해 맡겼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이걸 고검에다가 넘긴 거예요. 패가 다 나도 알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알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대처를 왜 못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순진했었어요. 검찰이 이 정도까지일 줄을 몰랐는데 옛날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윤석열 총장 임명 때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석열은 우리 쪽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윤석열은 다 우리 쪽 사람이라고 해갖고 모든 언론이 윤석열을 비판했었어요. 뭐 코드 인사니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봐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희한하게 지금 돌아보니까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비판을 안 했어요. 누구보다도 나서서 윤석열 뭐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다, 검찰 길들이기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되는 조선일보가 희한하게 윤석열 취임할 때그 어디에 자료를 찾아봐도 윤석열 비판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자료들을 잘 정리한 게 있어서 윤석열 취임할 때 모든 언론이 뭐라고 떠들었냐면 이렇게 떠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국민일보 여 국방장관 해임건의 못 받는 이유가 뭔가? 윤석열 임명 강행. 윤석열 임명 강행 인사청문회는 왜 했냐라고 하면서 윤석열 임명에 다 비판을 합니다. 그쵸? 서울신문 개각 8월로 늦춰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 사과도 없는 검찰총장 임명 강행 유감이다. 다 비판을 했었거든요. 세계일보도 보여.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끝모를 문 대통령 코드 오기 인사. 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희한하게 없어요. 봐봐요. 이때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인데 조선일보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비판 기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했더니 의문이 풀리죠. 윤석열 조선일보 사주와 중앙지검 때 회동을 했었잖아요. 그쵸. 중앙지검장일 때 홍석천이 만나고 방상훈이 만나고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조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조선과 중앙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우리가 그때 눈치를 못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윤석열 징계위원회에 때 나올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카드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홍석현과의 만남까지는 언론에 공개가 됐죠. 근데 희한하게 법무부 감찰 지시에는 언론사 사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빠졌었죠. 이번에 조선일보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보면 윤석열 징계위원회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의 만남에 사실상 감찰이나 법무부가 그 카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극우 언론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을 왜 자르려고 하냐? 여러분들, 윤석열은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를 상당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자 공무원이죠. 비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이 비위 혐의를 갖고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당연히 검찰총장을 떠나서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이, 그쵸? 만약에 교육국장이 상당한 비위 혐의를 막 발견됐어요. 교육국장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못 하거든요? 당장 파면, 해임, 그거에 준하는
처벌을 받잖아요. 윤석열이 그런 꼴이에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책이지만 그 사람의 본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럼 공무원은 당연히 자기 자리를 그 직책을 유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다가 찍어내리시기식 어떤 해임을 하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상징적인 사람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해임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윤석열의 해임이 검찰개혁의 시작, 이렇게 봐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당연한 사안이 됐어요. 왜? 비위 공무원의 척결은 여태까지 비위가 있어도 자기네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위에 대해서 묻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는, 이게 어떻게 공무원입니까? 어느 공무원들이 집단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집단행동을 하고 처벌받지 않는 조직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딴 데서 집단행동 조금만 해봐요. 바로 공무원들 징계 먹습니다. 그런 집단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공무원들, 지뢰가 뭔데? 공무원은 뭡니까? 국민들에게 세금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절대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항하는 것은요, 문민통제의 거부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적 통제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민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인명권자의 의중에 반하게 공무원이 행동하는 것은요, 이거는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검찰이야. 그 누구도 우리는 건드리면 안 돼.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이건 뭐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오만 보릿소는 어디 있습니까? 응? 오히려 문민 통제를 거부하고 월성 원자력 어떤 그 조기 폐기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함으로써 뭐죠? 정권을 직접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미친 검찰이죠. 이해가 갑니까? 문민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오히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월성 원자력 폐쇄에 대해서 검찰이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구속시키는 건 뭐예요? 정권을 직접 자기네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정권의 정책을 검찰이 통제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검찰공화국이 아닙니까? 어? 여러분들 임명권자는요, 내가 임명한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나와 국정 철학이 다르다, 그래도 임명을 저기 일명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이 있을 때는요 분명히 해임할 수 있어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특이한 조직의 수장이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는, 왜? 그동안 법무부나 검찰총장이나 끼리끼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부딪히는 건 뭐죠?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법무부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문민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검찰에 대놓고 오히려 정부를 통제하겠다라는 이런 배은망덕한 윤석열은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윤석열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해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결국 공수처가 출범하면 결국 윤석열은 판사 사찰 문건으로 반드시 공수처 사건 수사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2월 10일 날은 굉장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 12월 10일 오후 2시에 공수처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수처 출범위가 다시 추천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면 이제 윤석열은, 저는 법무부가 하루 연기하는 것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그날
10시 반에 회의가 열리고 2시에 12월 10일 2시에 공수처가 통과되면 당연히 그 법무부 그러니까 검찰 징계위원회는 공수처가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겠죠. 그러면 윤석열은 이제 힘이 한풀 빠지겠죠. 그때 윤석열을 최대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라라고 들어주고 다음 회의 때뭐 징계 결과를 얘기하든지 한번더 열겠습니다라고 하면 검찰들 어느 정도 힘이 빠지고 왜? 공수처가 출범하는 동시에 언론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언론이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굴었던 것은 저런 조폭 같은 윤석열에게 흘려주는 기사 받았으면서 한마디로 정보를 독점을 해서 단독 장사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나눠주지 않게 즉 정보 니콜 독점은 권력이라는 검찰과의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사실상 이런 피의 사실 공표나 이런 것들을 다 범죄 행위죠. 이런 범죄 행위들도 이제 사실상 검사 수사를 받는 검사들이 생기게 되면 나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 개혁과 동시에 언론 개혁도 시작됐다. 그리고 언론도 반은 개혁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 출범 그리고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본인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제가 법무부와 박은정 검사를 왜 그리고 박은정 검사 여러분들 그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 박은정 검사를 이 프로세스에서 깠던 검사 있죠. 이정화 검사라고 아시나요? 이 프로세스에서 박은정 검사가 나한테 무슨 삭제 지시를 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없애세요라고 했는데 박은정 검사가 나에게 삭제 지시를 했다면 이 프로스에다가 글을 썼던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옛날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검사인데 장자연 사건을 묻은 검사예요. 조만간 터집니다, 이거. 그 이정화 검사가 누구냐? 장자연 사건 묻었던 검사예요. 그 장자연 사건 묻었던 검사가 이정화고 철저한 검찰주의자예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사로 참여했을 때 장자연 사건은 흐지부지 또 끝났잖아요. 그때 묻은 검사가 바로 이정화 검사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검찰주의자고요. 그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이런 대립구조 계속 여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응답할 필요 없죠. 대한민국 행정법상 당연히 법무부가 검찰의 지휘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당연히 검찰 윤석열 위에서 지휘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 번째 거, 첫 번째 있군요. 첫 번째랑 세 번째 걸 제가 합쳐서 했네요. 윤석열의 입이 되어버린 대검찰장 조남관의 배신. 그러면 조남관을 왜 배신을 했냐? 조남관을 임명한 건 추미애 장관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이 날라올 수 있죠. 조남관 차장이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면 법무부에도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조남관은 법무부의 얘기도 잘 듣는 편이고 검찰의 얘기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정적일 때 이제 윤석열의 입이 되어버렸죠.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법무부 차관에서 사퇴한 고기영 차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결국은 조남관이라는 대검 차장도 검사예요. 법무부에 아무리 잘하고 우리 편인 것 같이 해도 결국은 대검 차장 조남관은 결국 전관 예우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결국은 앞으로 검찰에 수십 년간 몸담았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대검 차장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어떤 법무부의 하수인이 돼서 자기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또그 패거리 무리들에게 또 손가락질 받고 결국은 대검 차장 조남관도 돈을 선택하고 전관 예우를 선택한 것이다. 왜 이런 예상을 하냐면 윤석열이 해임되면 이제 신임 검찰총장이 여러분들 이제 또 취임을 할거 아니에요? 신임 검찰총장? 그럼 당연히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검 차장도 바뀌겠죠.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자기 조직에서 배신자 소리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자기도 아는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에 버티고 추미애가 날아갈 것 같으면 추미애 장관 편들면서 또 양다리 걸칠 수 있겠죠. 근데 지가 봐도 윤석열이 얼마 남지 않고 이거는 추미애 장관이나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 윤석열이 날아가면 그 모든 책임들은 어떤 같은 검사들끼리의 싸움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대검차장 조남관은 끝까지 윤석열을 편을 들었다, 검찰의 편에 섰다라는 자기의 이미지를 결국은 정관예우를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